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영국 밴드죠. One Direction의 What Makes You Beautiful 이라는 곡입니다. 참 달달한 가사가 매력적이고, 액티브한 그런 사운드가 참 매력적인 팔피트의 곡입니다. 함께 연주해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시겠습니다. 코드를 보시기에 앞서서 이 노래 키를 설명을 드리면 원래 원키는 2키예요. 2키 진행으로 배열이 되는데요. 코드 진행이 조금 어려워져서 저는 지금 이렇게 1번, 2번 프렛에 카퍼를 끼고 D키로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D코드. 2번 손가락으로 5번 줄에 5프렛을 누르시고요. 1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4프렛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1도와 3도 코드 배열인데요. 첫 번째 진행에서는 이 코드들로 많이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모양을 외워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나머지 줄은 뮤트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G코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G코드에서 6번 줄과 5번 줄만 살려줬습니다. 나머지는 다 뮤트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A코드. 1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아주시고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6번 줄을 뮤트 시키시고 5번 줄은 개방현, 그리고 4번 줄에 E프렛 누르시고 나머지는 뮤트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드들은 다른 모양의 형태들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코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D코드입니다. G코드. 다음은 A코드. B 마이너. 네, B 마이너 코드는 한 가지 품이 더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5번 줄에 E 프렛 그리고 4번 줄에 4 프렛을 눌러주시는 파워 코드 모양도 사용이 됩니다. 코드 설명 잘 보셨죠? 지금부터는 노래의 순서에 맞추어서 전체적인 리듬의 패턴과 진행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폼, 곧 노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인트로 4마디 진행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인트로와 A파트 총 12마디는 같은 리듬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 4마디만 완성시키시면 총 12마디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진행해 볼 때 4분음표부터 진행이 되어져요. 코드는 1도와 3도를 이용한 D코드 진행부터 진행이 되어지죠. D코드, 그 다음에 G, 그 다음 A,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 리듬이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이 노래는 기본적으로는 8비트 곡입니다. 보통 8비트는 이렇게 다운업 스트로크로 우리가 연주를 하지만 인트로와 A파트 12마디는 전부 다 16비트처럼 다운 스트로크로 연주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마디 진행은 4분음표 진행입니다. 4분음표 치고 그리고 2, and 3, 그리고 4, and 이해되셨죠? 두 번째 마디는 1 and 2 and 3 and 4 and 세 번째 마디는 1 and 3 and 4 and 네 번째 마디는 1 2 3 4 이때 중간중간에 쉼표가 있는 포인트에서 스타카토로 음을 끊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진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요 진행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1, 2, and 3, and 4, and 1, 2, and 3, and 4, and 1, and 2. 다음 진행은 B파트 4마디 진행입니다. 참고로 이 노래는 8비트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다운업 스트로크를 이용을 하는데요.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코드가 계속해서 앞박자로 당겨지는 싱코페이션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보와 매칭시켜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4마디 진행입니다. 3, 4.
시간은 C파트 진행입니다. C파트는 기본적으로 8마디 진행입니다. 8마디씩 두 번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두 번째 마디에서는 1 and 2 and 하고 3, 4를 3, 4 선주를 보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리듬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8번을 지금 같은 진행으로 똑같이 8마디를 한 번 더 반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진행은 D파트 진행입니다. D파트 총 4마디 진행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4분음표 3연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4분음표 3연음이라는 거는 두 박자를 세 개로 쪼개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따따따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서 잘 따라해 보시길 바랄게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1, 2, 따, 따, 따 이런 식으로 4분음표 3연음 표현하고 다음으로 처음 코드 진행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G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D마이너를 이렇게 잡는 파워 코드 진행으로 진행할 거예요. 2, 10, 그 다음에 A로 3, 10, 4 이런 진행입니다. 그 두 마디만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진행입니다. 다음 진행은 A파트를 8마디 한 번 더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B파트 4마디 진행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C파트 다시 8마디 그리고 아까 진행했던 D파트 두 마디 섹션 진행을 한 이후에 나나나나나나 하는 E파트 진행으로 가게 됩니다. 이 파트 진행은 싱코페이션이 연달아 나온다는 것만 의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D마이너 1 and 2 and 3 and 4 D로 가고 G D마이너 다시 가죠. 1, 2 and 3 and 4 and 1 D마이너 다음 진행은 C파트가 8마디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8분음표 8개를 크레센드로 올려주는 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5음표 진행입니다.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2, 3, 4 A로 가고 G 2, 3, 4 D로 가네요. G로 가요. 그 다음에 A B마이너 가고 2, 3, 여기서 크레센도 1, 2, 3, 4 그 이후에 다음 진행은 앞에 다시 C파트로 돌아가서 C파트를 다시 16마디 8마디씩 두 번 반복한 이후에 마지막 아웃트로 총 4마디 진행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아웃트로에서는 딱 음을 끊어주는 게 중요해요. 아웃트로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연주하시면 One Direction의 One Makes You Beautiful를 연주하실 수 있는데요. 코드 진행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코드 먼저 충실히 연습하신 이후에 리듬에 붙여서 다이내믹하게 연주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강의와 커버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게 가득하시고요.